근데 언니 왜 맨날 언내 디스크는 다 여사원 모집 여성 우대 22세에서 28세네 여기는 나 지원 못하겠다 경력 우대인데 어떻게 22에서 28, 28살이 경력 우대야 기분 나빠졌어 뒤로 가기 그리고 언니 나도 택배를 나르는데 어떻게 사사 사이즈를 입고 택배를 날라 와 이쁘고 어리고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뽑겠다 이런 소리를 돌려서 좀 용모 단정으로 포장을 해서 그치. 올려놓는 거지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문 앞에 있는 사람이 안내 데스크잖아요 예쁜 꽃이 딱 이렇게 있기를 바라는 느낌이었어요 어리고 싱그럽고 웃어주면서 이렇게 사글사글하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는 밝게 대할 수 있는 길을 빨아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좀 그냥 모든 걸 다 받아주기를 바라는 것 원하는 그러다 보니까 것 같아요. 더 어린 친구들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20대 예쁜 여자 이런 식 위주의 채용을 기업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서비스 때문이라고 표면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갑질하게 편해서 뽑는 건지에 대해 좀 의심이 돼요. 이사님께서는 다리를 잘 벌려야 돼 여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등산이나 가세요. 어떤 사람은 노래방에 가서 술을 따르러 시켰대요. 이렇게 가까이 오시더니 아우 예쁘게 생겼네 하면서 보라 꽂는 거예요. 안 걸릴 것 같아. 아가씨라고 부르면 양호한 거고 뭐 호칭도 안 해. 아유 이렇게 살이 붙었니 아가씨가 이렇게 살이 쪄서 어떡하니 근데 어떤 40대 남자분이 이렇게 걸어오시더니 흰머리도 있으신 분인데 혹시 번호를 좀 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20대 중반이다 나이가 좀 어려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도 40대 초반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양심이란 게 있어야 하잖아요 이제 유니폼 입고 빵긋빵긋 웃으면서 거기 의자에 앉아있으니까 되게 만만해 보이나 봐요 어떤 말이든 저희가 다 들어줄 것 같고 들은 성희롱이 몇 갠지 주로 어떤 저렇게 빵긋빵긋 웃는 여자애랑 섹스하면은 굉장히 기분 좋겠지 그때는 어려서 쌍욕이든 뭐 진상이든 성희롱이든 다 죄송하다고 했었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인권이 있는데 욕을 하면 참는 게 맞는 건가 클레임을 걸었을 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고 그렇게 잡음을 만들면 저희만 피곤해지고 맞아요. 하니까 그냥 아 지금 그냥 내가 굽히고 말자 저희가 좀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안내데스크? 어리고 이쁜 애들이 인사하는 직업?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뭐 공부 안에서 하는 일 일단 무시하고 약간 깔보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대학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못 배웠다는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자기 기준에 의해서 좀 못 배운 사람이다 싶으면은 하대하고 되게 막대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안내데스크라고 하면 여자고 어리고 예쁘고 날씬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용모 단정이라는 이유로 이제 외적으로만 사람을 뽑고 이제 과도한 친절 서비스를 원하는 이런 한국의 안내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안내 데스크라던가 여성이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직업을 봤을 때 너무 성적으로 단순 알바 이렇게 그렇게 보지 않고 저것도 하나의 직업군이고 저들도 저 일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조금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